내가 좋아진다. 오늘 내기 전는 신약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이 예수님의 탄생.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사람들 마리아 성경 보세요.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노래를 쓰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특히 저는 건도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올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을 마칠 때가 되자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누룽표가 있어요. 마리아는 나타나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1번이죠? 정답 맞췄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가 요셉을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을 마칠 때가 마리아는 곧 길을 낳고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도 그들을 받아줄 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어느 여관도 받아줄 방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졌지요.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날 저녁 베들레헴 근처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노래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계속 채우고 노래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딸이 기뻐하는 자들 평안해.
이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를 보았지요. 모든 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유 누워있는 구세주를 보았지요. 모든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을로 돌아갔어요. 모두 신이 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 마을로 돌아갔어요. 모두 신나서 그동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자들은 조용히 집으로 갔어요. 틀려요. 정답. 첫 번째 크리스마스 촛물이요. 또 읽어드릴게요.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기에 앞서 한 메신저가 와서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설교를 했어요. 선지자가 말라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 앞에 한 메신 저가 와서 그 구원자를 기해 예비를 할 것이다. 그 예언자는 요한 예수님의 앞에 서서 요한을 설교했어요.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들에서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요한이 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을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이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도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꼭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사람들이 제리 떠나요. 세계를 받으라고 전함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어요. 맞아요. 정답.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 대신 지어 오셨나요? 예, 정답.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건 옳은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노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은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이 사랑하노라.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노라. 요한이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땡땡땡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세계 중에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비둘기 같이 딩동댕 사랑받는 아들. 또 읽어주세요. 광야에서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광야에 있도록 예수님은 40일 반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예수님이 배우시는 걸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을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여 산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찾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알더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들을 너희 곳에지 아니라고 기억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오늘 뭐가 있네요? 사탄은 하나님께 땡땡땡에서 뛰어내리려고 호욕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구해줄 거라고 구했어요. 사탄? 완전 나쁜 사탄이 아들로 데려갔죠? 3번이죠? 맞췄습니다. 연습.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가 보기를 보여주면 말했어요. 내가 엎드려 절한다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은 주의 너의 하나님의 백성 경배하는 것이 그분만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탄이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험 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이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올까요? 두개 정도 맞춰보세요. 정답은 맞아요입니다.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이렇게 할게요. 광야에서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